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감으로 하늘하늘한 모양의 깃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빛을 내는 깃털을 그리기 위해서 파란색 물감으로 가운데 중심선을 옆으로 비스듬히 그려주세요. 자, 깃털은 아무래도 얇은 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필을 이용해서 저는 3호를 썼는데요. 3호나 4호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중심선을 그렸으면 파란색 물감에 물을 많이 타서 아래쪽부터 깃털을 그려 올려 나가는데요. 여자들 눈그 속눈썹처럼 감고 있을 때 속눈썹처럼 한올한올 그려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기는 하얀색 빈틈은 더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깃털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굳이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짧아지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얼른 분홍색으로 군데군데 자연스럽게 번져서 포인트를 줄수 있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진한 파란색도 군데군데 살짝씩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 깃털을 그릴 건데요. 반대편 깃털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부터 올라가면서 그려주겠습니다. 네, 그리기 전에 깃털의 중심에 이제 깃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하얗게 남겨주기 위해서 먼저 중심을 살짝 이렇게 떨겨서 선을 하나 더 그어주고요. 그리고 이선 바깥에서 깃털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위로 쓸어 올리듯이 너무 같은 방향으로 하면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려주세요. 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짧아지게 이렇게 해주시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얼른 아까처럼 분홍색으로 포인트 줄 부분 포인트 주시고요. 진한 파란색으로 또 포인트 주실 부분은 얹어주세요. 마르기 전에 하면 이제 웨트온 웨트 기법이라고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그 수채 물감의 특징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물감이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물감이 마르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포인트 줄 부분을 덧칠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이 중심선이 되는 이 하얀 선을 좀더 눈에 띄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한번 그려주는 게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선 주변을 한번 진한 색으로 그려주고요. 군데군데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 살짝살짝 덧칠을 해주겠습니다. 마르고 나서 하는 덧칠이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깃털 보면 이렇게 약간 반대쪽으로 뻗쳐나온 그런 털이 몇 가닥 있죠. 그거를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깃털 채색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깃털 이 안쪽에 하얀색 점들을 한번 뿌려볼게요. 자, 흰색 물감을 붓에 묻혀서 깃털 쪽을 향해서 톡톡톡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분홍색 물감을 또 묻혀서요. 전체적으로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깃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깃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순서는 아까 물감으로 했던 것과 동일한 순서로 할 건데요. 먼저 가운데 깃봉을 비스듬히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두고 이렇게 두 줄로 그려주고요. 네, 깃털을 그려 나가는데 아까처럼 여자 속눈썹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스펜으로 그리실 때는 중간중간에 포인트 줄 색깔을 섞기 위해서 띄엄띄엄 공간을 두고 그리도록 하세요. 보라색으로 그리고요. 분홍색으로 포인트 줄 부분 그리고요.
진한 파란색으로도 중간중간에 그려주고요.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자연스럽게 바꿔가면서, 방향도 아까처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아래쪽에 뻗친 깃털을 몇 가닥 그리고요. 이제 물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칠할 때도 한꺼번에 확 풀지 마시고, 선 따라서 조심조심, 선 따라서 물 너무 많이 확 번지지 않게 선 따라서 물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빈틈도 생기도록. 그리고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칠하고 물칠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아까처럼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물이 다 마르면 아까 흰색 물감 뿌려준 효과처럼 깃털에 흰 젤펜을 이용해서 점을 몇개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렇게 분홍색 이제 물감을 붓에 묻혀서 뿌리기를 했었는데, 물감이 없을 경우에 플러스펜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플러스펜을 먼저 파레트나 비닐 같은 데 많이 문지르시고, 여기에 붓으로 물칠을 하면 이게 물감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뿌리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플러스펜 깃털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감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크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느낌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리하신 걸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울리는 글귀를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감과 플러스 펜으로 깃털 그리기 완성되었습니다.